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문제집 173페이지입니다. 이제 물권 강론으로 들어가서 점유권부터 시작하죠. 이제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 그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준 게 이 점유권이에요.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점유할 권리가 있느냐, 즉 본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따지지 아니하고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있으면 그걸 권리로 인정해 준 게 이 점유권입니다. 이 점유관계는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직접 점유자도 있고 간접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간접 점유자도 있는데, 점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거든요. 이 지배라고 하는 거, 사실상 지배라고 하는 거, 이게 빼먹었네요. 사실상 지배 상태라고 하는 이 지배 상태는 몸으로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현장에서 지배하는 경우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관념적으로도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거, 이것도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관념적으로 특정한 물건이 어떤 사람 지배하에 있다라고 보면 그것도 예, 점유권을 인정해 줍니다라고 해서 이게 점유의 관념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유의 관념화는 점유 보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점유 매개 관계. 이 점유 매개 관계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점유 매개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의 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유권도 상속이 되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점유의 관념화 요구하고, 점유의 태양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점유의 태양은 점유의 형태와 모양이다 라고 해서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이런 거, 선의의 점유냐 아니면 악의의 점유냐, 과실 있는 점유냐 무과실의 점유냐, 무과실이냐 과실이냐, 그 다음에 평온한 점유냐 그리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냐, 아니면 평온이 아니라 강폭에 의한 점유냐, 그 다음에 공연한 점유는요, 음비에 의한 점유,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속 점유와 불계속의 점유다, 이렇게 해서 점유의 태양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점유자 그리고 회복자의 관계 중에서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의 문제, 그 다음에 점유물에 대해서 지출한 비용, 비용 상환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비용 상환 청구권. 이때 이 비용은 필요비하고 유익비로 나눠져서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로 또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죠. 점유보호 청구권이요. 뭐 이거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중에서 그냥 통틀어서 점유, 침, 일, 선, 손배 그리고 공사로 인하여 방해가 생긴 경우,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거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걸 지금부터 연습하겠습니다. 1번,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가사상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자는 점유권이 없고 지시하는 타인만을 점유자로 본다. 그게 점유 보조 관계잖아요. 점유 보조 관계는 우리 이제 알바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뭐 점포 중에 RG25시가 있다. 여기에 알바생 을이 있는데 사장님 갑이 있고 사장님이 알바생을 시켜서 야, 여기 지금 지키고 있어라 라고 시키고 나와서 일을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시하는 사람이 점유자고 이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고 점유 보조자로 보겠다는 얘기죠. 이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는 자예요. 지시하는 갑이 점유자가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몸으로 지배하고 있진 않아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몸으로 지배하고 있진 않아도 이 물건들은 다 갑이 을을 통해서 직접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만을 점유자로 보는 거고, 점유보조자는 점유물의 침탈자에 대하여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점유 보조자 나오면 무조건 안 된다, 못 한다라고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2번 틀렸고요. 점유 보조자가 사실상 지배를 시작하거나 상실하면 점유자도 점유를 취득하거나 상실한다. 그래요. 점유의 득실은 얘가 점유를 뺏기면 갑의 점유를 뺏긴 거예요. 을이 점유를 취득하게 되면, 점유를 하게 되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면 갑이 점유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유의 득실은 현장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점유의 득실은요. 그 대신 그죠? 점유의 태양이나 뭐 자주 점유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또 타인의 물건을 직접 점유하던 자가 그 물건을 타인에게 빌려준 때는 점유 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성립한다. 그렇죠. 점유 매개관계, 임대차 관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갑이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임대했다. 그럼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이 점유 매개관계가 하나 형성이 됐는데, 직접 점유자가 제3자 병에게 다시 전대를 했다. 그럼 점유 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 매개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 보호 청구권과 자력 구제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요.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게,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점유권에 대한 보호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지만, 혹시 임대인이 목적물 점유하고 안 내놓으면 자력 구제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뭐 2번, 3번 정도는 그냥 여러분이 보시고, 4번에 점유의 관념하여, 2번, 3번은 그 4번에 다 이제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점유의 관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점유권도 대리인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은 간접 점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데, 점유권 어떤 그 사실상 지배 상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사실행위거든요. 사실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리 쪽에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불사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 점유라고 하는 건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했기 때문에 일종의 사실행위로 봐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만 대리가 허용되진 않지만 직접 점유, 간접 점유가 성립할 수는 있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점유보조관계에서 점유자의 점유는 점유보조관계, 직접 점유에 해당하고 간접 점유는 아니다. 점유보조관계는 지금 갑이 직접 을을 통해서 직접 지배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직접 점유라고 보는 거고요. 또 간접 점유자는 점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게 임대차 끝났으니까 목적물 돌려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간접 점유는 타인의 직접 점유에 의해서 점유권을 취득한다. 그래, 임대차 관계에서는 을이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 이게 간접 점유라고 하는 거겠죠. 또 직접 점유자가 타주 점유일 때 간접 점유자가 점유권을 취득한다. 그 직접 점유자, 임차인이 타주 점유하고 있어야 간접 점유자가 점유자가 되는 거죠. 즉 임대차 관계가 형성이 되면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되고 임차인은 통상적으로 사용 수익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 점유는 직접 점유가 타주 점유일 때 간접 점유 관계가 형성이 된다. 뭐 그렇게 좀 어려운 말로 지금 써놓은 겁니다. 4번은 답이 1번이 되겠고요. 6번의 간접 점유로 가겠습니다. 간접 점유. 자, 틀린 건데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간접 점유자는 임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임대인은 뭐든지 다 됩니다. 이 사람은 자력 구조만 안 해요. 열심히 땀 흘리고 뛰어다니고 이러는 건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할 수 있다. 간접점유자인 모든 게 다 인정이 된다라고 접근하시면 거의 맞는 겁니다.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없다. 자력구제권은 몸으로 부딪히면서 땀 흘리고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점유자는 하지 않습니다. 간접점유자도 제3자에 대해서 점유보호 청구권을 갖지만 그 행사에는 제한이 있다. 그래요. 간접점유자는요. 혹시 이게 점유 매개관계가 아니라 점유를 침탈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간접점유자가 점유 침탈한 사람에게 야 목적물 돌려줘. 근데 나한테 돌려줘가 아니라 을한테 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을이 반환받길 거부한다든지 반환받을 수 없으면 그때 그럼 나에게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점유의 득실은 전부 현장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을이 스스로 점유를 제3자에게 인도했답니다. 그럼 이건 점유 침탈이 아니거든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 침탈이 있을 때만, 점유 침탈이 있을 때만 행사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점유 침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도 그 타인에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점유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직접 점유자도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은 일체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지나 직접 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권에 기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자주점유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는 점유하고 있는 자의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유를 취득했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임대차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점유를 취득했다. 그럼 그 임대차의 권원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매매를 통해서 점유를 취득했다. 그럼 매매의 권원이 뭐냐? 매매를 하는 이유는 소유할 의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매매를 했다. 그건 자주점유고요. 임대차를 했다는 얘기는 소유할 의사가 없으니까 임대차했다. 그러니까 그건 타주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점유자는, 전세권자는 사용 수익할 목적만 있었지 실제로 소유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는 거고, 임대차도 마찬가지죠. 지상권이나 수취도 마찬가지. 임치인이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고 수취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거죠.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직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고주인이요.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왜 훔쳤을까라고 하는 거죠. 훔친 이유는 소유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훔쳤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절취한 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다. 그래서 이게 좀 잘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데, 도덕적인 얘기 또는 형사적인 얘기 말고 민사적으로 자주점유라고 하는 건 소유의 의사가 있는 행위를 통해서 점유를 취득했으면 자주점유예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점유를 취득했느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의 욕심이 뭐냐가 아닙니다. 예,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점유를 취득했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된다. 그래서 예, 도둑놈의 점유도 자주점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가려고 하는데, 10번보다는 11번이 내용이 훨씬 더 조금 예, 깊은 내용이니까 그걸로 보시죠. 11번에 점유의 태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 없이,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라는 게 권리 변동의 원인인데, 법률 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상속 등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했대요. 그럼 그건 무단 불법 점유예요. 이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지는 수밖에 없죠. 자주점유는 추정이 됩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자주점유다 그런 얘기고요. 선의점유도 추정이 되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도 추정이 됩니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계속점유는 전후 양시점유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점유로 추정이 된다. 전후 양시점유 점유자가 달라도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점유는 또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추정이 된다 안 된다의 의미는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차이가 있죠. 또 두 번째, 상속에 의해서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자, 점유가 승계가 될 때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는 완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점유 승계가 됐다, 상속이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한 사람이 점유한 걸로 취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유 승계 과정을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뭐 네 단계에 거쳐서 점유 승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여기는 A가 점유했고 B가 점유했고 C가 점유했고 D가 점유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상속관계다 그러면 5년, 8년, 9년, 7년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거 그냥 29년 동안 한 사람이 점유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A의 점유는 선의의 점유였고 악의의 점유였고 선의의 점유였고 선의의 점유였다 라고 하고 하더라도 이거는 전부 다 무조건 악의의 29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29년은요. 그런데 이게 상속이 아니었고 매매였다, 특정 승계였다 라고 하면, 매매 같으면 D는 자기만의 점유 7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7년만 주장하던가 아니면 7년 더하기 9년을 주장하던가 아니면 7년 더하기 9년 더하기 8년을 주장하던가 아니면 7년, 9년, 8년, 5년을 다 주장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엔 선이겠죠.
선의가 될 테고 이것도 선의가 되겠네요. 근데 이거 포함시키는 순간 악의가 되고 이것도 악의가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악의가 하나 들어가는 순간 모든 점유는 다 하자까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악의가 되는 겁니다.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 분리병합이 가능하지만 포괄 승계의 경우는 무조건 병합만 가능하고 하자까지 무조건 다 승계가 되는 겁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자기 고유의 점유를 주장하지 않는 한 상속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순간 그냥 무조건 다 한 사람이 점유한 것으로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점유자가 점유취득 기간 경과 후 매수 의사를 표시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죠. 점유자가 취득 시효가 완성돼서 되고 난 다음에 취득 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과정에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고 얼굴 붉힐 일이 생기니까 그다지 크지 않은 돈 가지고 얼마면 내가 살까 얼마 정도 보상해 줄까라고 제의한 사실만 가지고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볼 수 있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거는요. 그 다음에 4번에 타주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서 자주 점유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는데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는 거 두 가지잖아요. 뭐예요?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로 다시 점유를 시작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임차인이 타주 점유자로서 목적물 점유하다가 임대인과 그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서 점유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살던 임차인이 이 물건이 너무 좋아서 오늘 매매 계약을 체결했네요. 그럼 지금까지는 임차인이지만 오늘부터는 매수인이잖아요. 매수하는 행동을 왜 했을까? 소유할 의사가 있다. 임대차하는 행동은 소유할 의사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타주에서 뭘로 바뀌는 거죠? 자주로 바뀌는 거죠. 또 타주 점유자가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 표시를 하고 목적물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그럼 타주가 자주로 바뀝니다.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두 개 이외에 나머지는 무조건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의사를 표시한 타주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조용히 가서 격려한 것만으로 자주 점유로 전환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자주 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 권한의 성질에 의해서 그 전부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는 얘가 점유를 취득하게 된 그 원인의 권한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 개인적인 기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갑이 악의로 10년간 점유한 후 을에게 그 점유를 이전해서 을이 5년간 선의로 점유했다. 병이 다시 그 점유를 승계해서 10년간 선의로 점유했다. 특정 승계인 병의 점유 주장은요. 자기만의 점유 10년 또는 을의 점유까지 합산해서 15년 아니면 갑의 점유까지 합산해서 25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점유를 승계할 때는 하자까지 승계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나 15년 주장할 때는 선이지만 25년 주장할 때는 악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5번에 옳은 내용이에요. 선의의 점유 10년 내지 15년을 하든지 악의의 점유 25년 중 어느 것이라도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답이네요. 12번은 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4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맞는 거 찾는 겁니다. 자, 점유자에게 선의 무과실로 평온 공연한 점유는 추정이 된다. 다 좋은데 무과실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선의의 점유자는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아니죠.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되는 거예요.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다라고 하는데, 자, 갑소유물을, 그냥 갑이라고 할게요. A의 소유물을 갑이 보관해서 점유하던 중 자기 것처럼 해서 을과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해서 을이 점유를 시작을 했습니다. 을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죠. 자주점유고 갑이 목적물 점유하고 있었고 A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권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게 선의의 점유예요. 선의의 점유인데 점유하고 있던 중에 진정한 소유자인 A가 을을 찾아와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을이 패소하게 돼 있어요. 진정한 소유자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A가 승소하게 되는 거죠. 현재 을의 점유는 자주점유고 선의의 점유죠. 그런데 본권에 관한 소에서 진정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은 소가 제기된 때로 돌아가서 이제부터 악의의 점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의의 점유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없음을 모르는 점유가 선의의 점유고, 악의의 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하는 점유, 또는 악의의 점유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본권이 없을지도 몰라라고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가 악의의 점유거든요. 그러니까 악의의 점유는 두 가지로 알고 또는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다라고 하는데, 다시 이쪽으로 오면 본권에 관한 소가 제기가 되면 소 제기하는 순간부터 을은 걱정을 합니다. 내가 패소하면 어떡하지? 이거 본권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패소하게 되면 소가 제기된 때로 되돌아가서 악의의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3번에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은 선이면 족하죠,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이때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 있음을 우신할 만한 근거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실취득에 있어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인정이 됩니다.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이 있다고 우신하면 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거만 있으면 무과실이 아니라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거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 승계가 인정되는 한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계속 점유는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되는데, 점유의 승계가 인정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도 계속은 추정이 되는 겁니다. 4번이 맞았네요. 그 다음에 5번에 점유에 대한 권리적법 추정은 민법상 물건에 대하여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점유의 이제 추정적 효력 중에서 권리적법 추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점유의 추정적 효력 중에 권리적법 추정이다. 점유자가 점유 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 이거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점유물은 동산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있었잖아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하는데, 민법상 물건이면 부동산 동산 다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5번 지문은 그래서 틀린 거예요. 14번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에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이죠. 자, 틀린 내용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 그 오신한 점유자를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잖아요. 오신한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선이면 족하고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을 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본권이 있다고 우신하면은 정당한 근거 내지는 이유는 있어야 한다. 그래서 2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에 선의의 점유자는 단순히 소비한 과실뿐만 아니라 수취한 과실 전부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취득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했던 과실일 뿐만 아니라 수취해서 보관하고 있던 과실도 다 그냥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 또는 그 대가를 반환해야 된다. 여기 폭력, 강폭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나중에 뭘로 봐요? 악의 점유자로 봅니다. 과실취득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건물을 자기 건물로 알고 사용한 자는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건물을 내 건물로 알았다는 얘기는 선의의 점유였다 그런 얘기잖아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즉 사용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번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점유자의 비용상한 청구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비용상한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건 필요비하고 유익비인데,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과 서로 상계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 필요비는 상계가 되지 않고, 유익비는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 회복자 선택에 따라서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점유물의 보존 비용을 필요비라 하고, 점유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라고 합니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때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계가 되니까 상환 청구할 수 없고요.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하나요. 점유자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점유자 선택이 아니라 회복자 선택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점유자 선택이 아니고 회복자 선택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4번에 유익비 상환에 관하여 법원은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고요. 필요비 및 유익비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점유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해설은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정답은 4번으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그 정답을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으로 수정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9번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겁니다.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할 수 있는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다 포함합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 물건의 사용이익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됐을 때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이익만, 선자씨라고 얘기하죠.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다 모든 손에 다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때 소유의 의사가 없는, 즉 자주가 아닌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 배상해야 되고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 악의의 점유자도 손해 전부 배상합니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는 거고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필요비 전액을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 일체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필요비 중에서 통상의 필요비만 상계가 되고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유익비 상환 청구의 경우 회복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도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은 이제 점유 보호 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죠. 점유보호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 맞습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의 경우에 침탈자의 고의 과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침탈자의 고의 과실이 있든 없든 현실적으로 점유 침탈이 되어 있으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침탈자의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요. 점유 침탈이 있어야 됩니다. 점유 침탈.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뺏기는 거고요. 침탈 후 1년 이내에 이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제척 기간입니다.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이고 그 대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출소 기간이고 1년이 되기 전이라도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손배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사로 인한 경우에는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이 되기 전이라도 완성된 때는 행사할 수 없다.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침탈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생긴 경우에 침탈자 악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목적물 반환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 청구는 침탈자에게 행사하는 거지 악이라고 해서 그 특정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침탈자가 불법 행위한 거죠. 4번이 틀렸네요. 손해배상 청구는 성질상 점유보호청구권의 당연한 내용은 아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0번엔 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점유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에요. 옳은 건데 선의의 점유자 일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 아니었죠.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였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 그래요.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만 나와야 되죠. 그럼 이건 틀린 지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때 이 점유물은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나누면 동산의 하나지만 현재는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 이거는 맞은 거예요. 이제 추정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긴 본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틀렸고요. 또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점유자는 선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비용 상환 청구에 관해서는요. 선악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어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자주가 됐든 타주가 됐든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목적물 멸실 훼손에 대해서 현존 이익의 배상만으로 충분하다. 그렇죠. 선자씨는 현존 이익만 배상하면 된다. 그다음에 직접점유자는 물론 간접점유자도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다. 직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 행사하지만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없어요. 자, 그다음에 2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4번.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소한 자는 다시 점유의 소를 재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본권에 관한 소와 점유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소한 자도 점유에 관한 소를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또 점유에 관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어요. 점유에 관한 소는 점유만 가지고 재판해야 된다 이거고요. 자력구제권은 점유물에 대한 침탈 또는 방해가 있는 때만 인정하고 그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는 민법이 직접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자력구제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사력구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법은 국가구제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점유에 있어서만 침탈 후 직시 또는 뭐 현장에서 추적하여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점유권에만 규정이 있어요. 점유보조자도 선의인 경우에 과실취득할 수 있다. 근데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에요. 과실취득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승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물의 현실승계 없이도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내지는 점유계정에 의해서 점유권이 양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상속으로 인한 점유의 승계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상속인의 점유는 완전 호로도 다 받을 수 있다.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지 몰라도 된다. 또 자기 아버지가 그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자기 아버지인지 자체를 몰라도 관계없어요. 어쨌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상속인의 모든 권리는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는 상속인에게 다 승계가 되고 그때 그 상속인이 상속 사실을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자기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무조건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유권에 관한 내용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엔 소유권에 관한 내용으로 다시 공부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